대한민국이 제대로 한방대가 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글로벌 방산 시장을 독점하던 방산강국들의 견제가 극심해진 탓인데요. 그 중에서도 독일은 오랜 시간 대한민국과 질기낙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K2표 파워팩에서 발생한 수상할 정도로 잦은 변속 기결함, K9 자주포, UAE 수출 회방 등을 떠올리면 최소 십수년 전부터 대한민국 방산 시장의 성장을 방해해온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들 지경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절대 당하고만 있는 나라가 아니죠. 최근 아덱스 2023의 숨겨진 성과가 뒤늦게 밝혀지면서 대한민국이 독일의 결정타를 먹였습니다. 독일에게 배워온 잠수함 기술로 오히려 독일을 앞지른 건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 재래식 잠수함 시장을 독점 중인 대한민국의 기술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덱스 2023은 지난번 대비 무려 46배에 달하는 7조 8천억 원의 계약액을 달성하며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는데요. 오죽하면 국내에서조차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위상이 아무리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높은 실제 성과를 기록하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최근 아덱스 2023에서 있었던 역대급 수주상담이 뒤늦게 알려지며 또 주목받고 있는데요. 바로 폴란드,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리고 캐나다 등 최소 4개국 이상이 대한민국 잠수함 도입을 상담받은 것입니다. 그동안 위 4개국이 차기 잠수함 도입을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의 잠수함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어 오긴 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공개된 자리에서 직접 대한민국에 접촉을 해온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특히 아직 개발 중인 최신형 장보고 3 배치2에 지대한 관심을 보인다는 게 핵심인데요. 3,600톤급의 중형 잠수함으로 개발 중인 장보고 3 배치2는 이전형인 장보고 3 배치1, 통칭 도산안창호급보다 여러 면에서 커지고 늘어났습니다. 이미 재래식 잠수함으로서는 한계 크기라고 여겨졌던 수상 3,358톤, 수중 3,705톤의 도산안창호급보다 배수량이 10% 이상 증가했고, 이에 따라 크기도 커져서 전장 89.4m로 기존 대비 5.9m 길어졌습니다. 잠수함의 크기는 무장 탑재부터 잠항 성능까지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실제로 대한민국은 넓어진 내부 공간을 기반으로 세계 최초로 공기분류 추진 체계 AIP와 리튬이온 전지를 결합한 구동 체계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리튬이온 전지는 동일한 무게 대비 에너지 저장 밀도가 더욱 높기 때문에 납축 전지보다 3배나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AIP와 잠항 기술력이 더해지면 리튬이온 전지 충전을 위해 수면으로 올라갈 필요조차 없어집니다. 일례로 지난 2020년 AIP와 납축전지를 조합한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은 3주간의 잠항에 성공하며 세계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당시에도 재래식 잠수함의 한계를 뛰어넘은 잠항기록으로 전 세계 군사관계자와 외신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장보고 3 배치2는 AIP와 리튬이온 전지를 조합하면서 이론상 도산안창호급보다 3배 긴 60일 이상의 잠항이 가능합니다. 이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제외하면 현존하는 잠수함 중 가장 긴 잠항 능력입니다. 반면 리튬이온 전지 잠수함 탑재 기술을 최초로 성공한 일본은 기술력 부족으로 최신의 잠수함인 타이게이급의 AIP가 아닌 디젤 엔진과 리튬이온 전지를 조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전기에너지 생산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수면 근처로 부상해 마스트를 내밀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초계기나 구축함의 노출대락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더군다나 기틀인 잠항 기술력이 부족해서 리튬이온 전지를 탑재하고도 최대 잠항 시간이 도산안창호급 미만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죽하면 일본 내에서조차 성숙하지 않은 기술을 도입하느라 온갖 리스크를 다 짊어진 주제에 잠항 시간마저 짧고 리튬이온 전지 충전을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반쪽짜리 잠수함이라며 악평을 받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3,000톤급 이상 중형 잠수함 시장에서 그나마 대한민국 발끝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나라가 일본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이나 크다는 게 관건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장보고 3 배치2는 전투 체계 및 소나의 성능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표적을 탐색하는 능력을 포함해 생존성과 작전 운용 능력치를 향상시켰고, 중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난 신형 SLBM을 위해 대형화된 신형 VLS를 장착할 예정인데요. 이 덕에 SLBM용 VLS를 4셀 더 추가해서 모두 10셀이 됩니다. 기존 도산안창호급의 6셀에서 66% 늘어난 셈입니다. 대한민국의 SLBM은 물속에서부터 압축공기로 미사일 몸통을 먼저 수면 위로 쏘아 올린 다음에 수면 위에서 점화하는 콜드런치 방식을
탑승을 택했는데요. 세계 7번째로 발사에 성공한 SLBM이자 사거리 500에서 800km의 현무포다시사입니다. 알기 쉽게 비유하자면 사정과정 없이 얼추 중국 동부의 전략거점을 모두 타격할 수 있을 정도의 타격능력인데요. 또 프로펠러 캡에 블레이드와 동일한 수의 캡핀을 2형으로 형성하여 소음과 진동을 크게 줄여 추진 성능을 강화했고 말구형 음향탐지 체계를 장착해서 색정 능력 또한 비약적으로 높였는데요. 결정적으로 장보고 3 배치2는 애초 개발 단계부터 핵심 장비에 대한 국산화 연구 개발을 동시에 추진한 덕에 국산화율만 무려 80%가 넘습니다. 이러니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인 나라들이 눈을 까뒤집고 대한민국 잠수함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요. 성능은 두말할 것도 없고 국산화율조차 원가가 높기 때문에 전략무기인 잠수함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외교적 이해관계가 얽히는 불상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이것저것 눈치 볼 필요 없이 대한민국과만 잘 계약하면 세계 최고 성능의 재래식 잠수함을 도입할 수 있다는 건데요. 만약 장보고 3 배치2의 국산화율이 낮고 핵심 장비가 외산이었다면 우리 잠수함을 우리가 수출하는데도 수입국과 핵심 장비 공급국의 사이를 줄타기하며 노심초사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높은 국산화율 덕분에 폴란드와 필리핀은 자국의 차기 잠수함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의 잠수함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아덱스 2023에서 직접 대한민국과 도입 논의를 진행할 정도인데요. 그중 폴란드는 오르카 프로젝트를 통해 최소 8조 원이나 되는 예산을 투입해서 최대 4척의 잠수함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 필리핀은 자국 최초의 잠수함 전력을 위해 아덱스 2023은 물론 최근 대한민국 해군 잠수함 사령부 하나오션을 방문해 장보고 3 배치2 건조 과정을 확인하고 성능 브리핑까지 받았습니다. 딱 여기까지가 대한민국이 기대 중인 잠수함 수출의 예고편인데요. 진짜 본편은 캐나다입니다. 아덱스 2023을 통해 캐나다는 잠수함 12척 자그마치 60조 원에 달하는 도입 사업을 재확인하고 갔는데요. 캐나다는 1990년대 말 영국에서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도입해 운용하고 있지만 기반 인프라가 너무 열팍해 고작 도입 30년 만에 실운용 기간보다 유지보수에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정도입니다. 해상안보를 미국에 이름한 채 무임승차에 온 탓입니다. 이처럼 캐나다는 천년만년 미국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착각했지만 오바마 정부 시절 테러와의 전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미국은 덜컥 국방비를 50조 원이나 삭감해버렸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의 안보 기조가 우리 일이나 신경 쓰자는 식으로 돌아서면서 캐나다의 안보 무임승차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인데요. 많이들 모르고 있지만 캐나다는 얄팍한 베링에만 넘으면 곧바로 러시아, 중국과 얼굴을 맞대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러시아 사이 가장 좁은 해협은 100km가 채 안 되는데요. 당장 미국이 잠수함 전력을 철수시키면 러시아, 중국의 잠수함이 앞바다를 헤집고 돌아다녀도 대응할 방법이 전혀 없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캐나다는 지난 5월에 이미 연방조달 청 관계자들과 군당국자들이 하나오션 오포조선소와 해군 잠수함 사령부를 방문해서 현장을 견학하고 돌아갔는데요. 또 아덱스 2023에 방문하며 대한민국과 직접적인 장보고 3 배치2 도입까지 논의했습니다. 이미 아무 준비 없이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도입했다가 구매 비용보다 수리에 더 많은 예산을 쓴 캐나다이기에 건조부터 운용, 유지 보수까지 완벽한 인프라와 프로세스를 제공할 수 있는 나라를 찾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잠수함 기술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잠수함인 독일 유보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유보트는 제1차 세계대전부터 활약하며 격침한 선박의 무게만 1200만 톤에 육박합니다. 당시 영국 국적 선박 10척 중 9척은 유보트 A에 침몰되었는데요.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까지 패배하면서 독일은 유보트 설계도를 뺏길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은밀히 유보트 기술을 남겨놓기 위해 기술과 노하우를 총집합해 뒷구멍으로 206 잠수함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후 이를 수출형으로 개량한 게 209 잠수함입니다. 대한민국이 도입한 최초의 중형 잠수함 장보고급의 모태죠.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현대의 장보고 3 배치2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장보고급 잠수함은 1번함인 장보고함이 독일 HDW에서 건조되었고 2번함은 국내 조립, 3번함은 국내 조립과 성능 개량이 되었는데요. 대한민국은 이런 방식으로 독일의 잠수함 기술력을 조금씩 흡수해 갔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2021년 급기야 우리 손으로 개발한 장보고 3 배치
지원,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을 성공적으로 취역시키며 세계에서 8번째로 3,000톤급 잠수함을 보유한 나라가 되었는데요. 지난 2011년에 인도네시아 잠수함 사업에서 독일을 제치고 수주에 성공하며 스승격인 독일을 넘어섰습니다.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가장 실전적인 전투 잠수함을 개발했고 이를 위한 유지보수 능력까지 보유한 덕이 컸습니다. 아이러니한 일이긴 하지만 심지어 워낙 안보 환경이 불안하다 보니 해외에서는 잠수함 구매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운용 능력까지 교육받길 원하고 있는데요. 잠수함의 성능, 유지보수, 운용 능력 전수까지 3박자를 모두 갖춘 셈입니다. 심지어 이제는 다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며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국내 기술로 개발한 잠수함용 공면 배열 소나입니다. 잠수함용 공면 배열 소나는 기존 원통 배열 소나보다 더 넓은 지역을 더 빠르게 탐지할 수 있는데요. 기존 소나는 적의 위치를 찾으려면 잠수함이 수시로 방향을 바꾸는 등 탐지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또 번거로웠습니다. 게다가 센서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후방 탐지에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반면 대한민국이 개발한 저주파광대역 대구경 공면 배열 소나는 후방 음영 구역을 줄이기 위해 원통형에서 공면형상으로 배열을 바꿔 기존 한계를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잠항 시간이 짧은 재래식 잠수함으로도 적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도록 탐지 효율을 극한까지 끌어올린 건데요. 전문가들은 공면 배열 소나가 대잠 전력 탐지 능력, 아군의 생존성, 그리고 대잠 전투력 향상에 혁신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폴란드, 필리핀, 인도네시아, 캐나다 등 국적, 안보 환경, 지정학적 위치를 떠나 대한민국 잠수함의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장보고 3 배치2는 사실상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재래식 잠수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